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 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정말 추워졌습니다. 네. 올겨울이 최악의 한파일 것이다. 겨울이 엄청 길 것이다. 정말 올해는 겨울이 시작되기 전부터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여름에는 폭염에 봄, 가을에는 미세먼지 이렇게 겨울에는 한파까지 계절마다 어떻게 보면 이겨내야 되는 미션 같은 네.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신영 씨는 겨울에 좀 착용하는 이템, 아이템 이런 게 있을까요? 저야 뭐 롱패딩이죠. 아, 네. 교복처럼 입고 없죠. 다니거든요. 네. 네. 아무리 뭐 시대가 발전하고 난방 시설이 좋아진다고 해도 이것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 또 집에서는 전기장판 정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전기장판이 전지 제가 전기장판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딱 붙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전기장판 같이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그런 분을 또 모셨죠. 네, 맞습니다. 전기장판 하면 이렇게 겨울에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중국어 위기일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을 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수식어가 또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분입니다. 차이나 코드의 히트텍 페이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 페이 배정현입니다. 그 히트텍이라고 하니까 내복보다는 조금 요즘 사람 느낌이 나서 좋으네요. 살짝 고쳐봤습니다. 네, 내복하려다가.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전 사실 추위더위에 별로 이렇게 민감한 편이 아닌데 가만 보니까 남규 씨가 추위더위를 정말 많이 타는지 여름에는 아우 더 너무 많이 하세요. 그때마다 제가 늘 남규 씨에게 하신 조언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안 춥다. 모든 것이 좀 마음먹기 달려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번 겨울 뭐 안 춥네 이 정도 추위 이길 수 있어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로 따뜻한 겨울을 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고의 알겠습니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일가구 일페이 보급이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분의 겨울은 타는 듯한 열정으로 또 춥지 않을 것 같습니다. 블링블링한 상경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정말 너무 좋아해요. 제가 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있었는데 겨울이 난 좋다. 왜냐면 겨울은 안을 수 있어서 좋다. 야, 아하. 제가 약간 친구들 안고 이렇게 약간 기대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색한데? 뭐 암나 와봐요. 잘 피해가시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름에는 뭐 스킨십하고 막 계속 안기고 그러면 더워하는데 겨울에는 나도 좋아라고 같이 이렇게 포근하게 해주니까 전 그래서 겨울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경 씨한테 물어보면 항상 좀 좋은 쪽으로만 대답을 맞아요, 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참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렇게 또 네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느낌 탓인지 기분 탓인지 또 약간 따뜻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두 분의 겨울나기 노하우로 올겨울 따뜻지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훈훈해진 마음으로 차이나 코드 시작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시작합니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열 손가락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요. 일단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공감할 것 같습니다. 뭔가 물건을 사도 혼자 쓰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을 사게 될 때가 있죠. 저는 맞아요. 정말 요만큼만 필요한데 과일도 이만큼을 사야 되고 뭐 양파도 하나만 사고 싶은데 두 개, 세 개 이렇게 사게 되면 결국에는 냉장고에서 썩어가게 되고 쓰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저 집에 두고 쓰지 않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저는 가장 억울할 때가 바로 홈쇼핑이에요. 아, 진짜. 양념갈비나 군만두 이런 거 보면 너무 맛있게 드시잖아요. 그래서 사고 싶은데 진짜 핸드폰을 몇 번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근데 한 번에 20개씩 사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먹겠어요. 다 못 먹어요. 네. 신영 씨, 이제 우리 공동구매 같이 하기로 해요. 좋아요, 좋아요. 네. 깨똑 주세요. 네. 공구. 공구라고 하죠, 이런 거를? 네. 공구. 네. 네. 자, 이렇게 신영 씨의 고민은 바로 해결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가끔 필요할 때가 있는 품목들도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페이스맨 헤드처럼 나 혼자 소유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도 공유하면은 더 가벼워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문득 생각나는 공유 서비스는 말씀하셨다시피 뭐 자동차나 자전거 정도인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가 많은 빨래방이나 코인 노래방 같은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유 서비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공유 경제, 공유 서비스 중에서도 생활 밀착형 공유 서비스들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배우 공유 씨만 빼고 다 공유하는 중국 대륙의 공유 서비스 차트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대륙의 공유 서비스 탑10 10위에서부터 7위까지 순위입니다. 10위는 우산 공유 서비스입니다. 아침에 분명 일기예보를 확인했는데 예정에 없던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10명 중 9명은 아 집에 비닐우산이 몇 갠데 아까워 하면서 편의점으로 향하실 건데요. 중국의 한 기업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우산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산 공유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전용 어플을 통해서 보증금 19위안, 하나로 약 3,200원을 미리 내고 30분마다 0.5위안, 약 85원 정도의 추가 사용료를 내 우산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우리도 집에 있는 우산 모아서 사업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꽤 괜찮죠? 네, 9위는 안마기계 공유 서비스입니다. 우와. 올해 중국인들은 안마기계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찜질방이나 사우나 정도 가야 볼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영화관, 공항, 노래방, 고속철도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어디라면 안마의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와. 이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리는 찜질방 카운터에 가서 500원짜리로 동전을 교환해와서 사용해야 하는데 반해 중국에서는 웨이신으로 위챗으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의 안마기계 열풍과 함께 한국 제품들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차피 최후의 승리자는 슈블리브너가 아닐까 싶네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네요. 8위는 농구공 공유 서비스입니다. 농구를 하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진 않지만 농구공을 갖고 다니는 수고로움은 피하고 싶다. 베이징과 상하이, 항저우 등 대도시 곳곳 농구장에는 자판기처럼 생긴 농구공 전용 키오스크가 등장했습니다. 농구공의 사용료는 시간당 1위안, 약 170원 정도고 사회 신용평가 시스템에서 신용도가 높지 않다면 10달러의 보증금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썸타는 이와 산책을 하다가 땀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땐 농구공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7위는 자전거 공유 서비스입니다. 익숙하네요, 이건. 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활성화된 공유 서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원래 많이 타고 다니는 중국에서는 더욱 이용도가 높습니다. 지정된 대여소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자전거나 바이크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 이용 후 반납해도 무방하고요. 이용료는 30분에 1위안, 하나로 170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니까요. 가까운 거리 갈 때는 한번 이용해 볼만 하겠어요. 네, 자전거 공유 서비스는 저희도 익숙한 편인데 그 외에도 정말 깨알 같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일 공감이 갔던 게 10위를 차지했던 우산 공유 서비스. 맞아요. 저는 이제 누나랑 같이 살기 때문에 비 오는 날 퇴근했는데 누나도 비닐우산 들고 있으면 아, 또 샀네 하면 이제 우산 가득 정말 뭐 비닐우산, 땡땡우산 다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우산 공유 서비스는 왜 우리나라에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을 한다면 큰 인기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중국인들에게는 또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두 분의 의견처럼 정말 국경을 초월하는 이 모두의 공감대를 가지고 작년에 중국의 한 업체가 야심차게 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중국 내 11개 도시에 30만 개의 우산을 비치했습니다. 서비스 초반에는 이 두 분처럼 너무 획기적인 서비스다, 따뜻한 서비스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준다 했었는데 이게 또 금방 좀 문제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게 공유 우산이 주로 사람들이 많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배치가 되는데요. 뭐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마트, 백화점 부근에 거치돼서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초반에는 되게 획기적이라고 했지만 3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에? 왜요? 그 이유를 봤더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데 또 이해가 가장 잘 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산이 몽땅 다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30만 개를 배치했다고 하는 30 개도 아니고 30만 개인데 이게 다 사라진 건가요? 네, 그것도 며칠 가지 않아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광동성에 비치해두었던 우산 3만 개는 하루 만에 소진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시민의식이 높다고 자부하는 상하이에서도 우산이 동이 났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일부 시민들은 등록된 아이디로 우산을 반납한 후에 또 다시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로 몰래 가져가는 그런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는데요. 아니,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한창 이제 시작하고 나서 조금 논란이 되다가 요즘은 좀 정착기에 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QR코드를 통해서 잠금 장치를 해제를 할 수 있고 하루가 지나면 이제 돈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꼭 반납을 해야 하고. 아, 페널티가 생겼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우산을 제공하는 회사에서도 우산에 광고를 넣어서 광고 수입을 얻고 또 우산의 원가를 1,300원으로 이제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사용하기만 해도 공유 우산에게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은 특히 샨젠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많이 볼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9위는 안마기기였습니다. 찜질방에서 식혜 다음으로 코스처럼 이용하던 거라 우리에게는 좀 친숙한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중국 공항에서 자주 본 적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운남에 있는 큰 게스트하우스에 갔더니 게스트하우스 옥상에도 비치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찜질방에 이게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께 쳐다보는 게 좀 신경 쓰여가지고 즐길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좀 중국 분들은 타인의 시선을 덜 신경 쓰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디서든 정말 편안하게 받고 싶은 안마를 이렇게 편하게 받으시더라고요. 좀 그 부분 좀 부러웠어요. 네. 이게 또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지 좀 저렴해야 많이 맞아요. 이용할 것 같거든요. 가격은 5块 젠리 5分钟이거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전혀 당황스러워하지 않네. 이제 더 이상. 네, 이제 뭐 6분에 5원, 5위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시간마다 코스가 달라서 맞아요. 뭐 6분짜리, 20분짜리, 30분짜리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5, 6분에 5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생각했던 반응대로 잘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생각과는 다르게 좀 안 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이어서 계속 한번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륙의 공유 서비스 탑 10, 6위에서 3위까지의 순위입니다. 6위는 농장 공유 서비스입니다. 일상용품, 교통수단 등을 중심으로 불던 공유 경제의 바람이 이제는 농장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농업과 인터넷을 결합한 교류형 공동농장이 등장한 건데요. 소비자들은 농장의 토지를 빌려 농작물 재배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어플을 통해 농작물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에서 텃밭과 주말농장 붐이 일었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조만간 공유농장 붐이 일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5위는 보조배터리 공유 서비스입니다. 필요하죠. 네, 식당이든 카페든 어딘가 앉기만 하면 콘센트를 찾아 산만리했던 경험들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그쵸. 네, 중국에서는 콘센트 대신 공유 보조배터리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주로 레스토랑,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충전 비용은 보증금 100위안을 지급하면 1시간 무료 충전을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시간당 1위안. 정말 저렴하죠. 네, 1일 사용료 12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집에 가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웹툰 보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없다. 이럴 때 정말 꼭 필요한 서비스겠죠. 4위는 헬스장 공유 서비스입니다. 평소에도 운동 안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공유를 하고 그러시나라고 생각하셨죠. 네, 그렇지만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헬스장 출입을 자제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은 공간을 활용한 24시간 공유의 시장이 중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겨난 건데요. 주택가 인근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또 헬스장 내부에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쾌적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운동기구가 갖춰진 공유 헬스장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3위는 비행기 공유 서비스입니다. 두 귀를 의심하셨나요? 비행기 맞습니다. 자전거, 자동차도 공유하는데 왜 비행기라고 공유 못하겠습니까? 네, 중국의 안안전지 그룹은 작년 8월부터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여 전 세계 최초로 개인 전용 비행기를 사용대금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일반 전용기의 일회 운항료보다 수십 배 더 싼 가격에 쾌적한 전용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또 아나요? 우리 인생에 전용기 탈 일은 없지만 또 공유 비행기 탈 일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공유 서비스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생활 거리형 몇 개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3위부터 살펴보고 싶은데요. 비행기 공유 서비스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생활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것 같아요. 네, 말이 맞아요. 되는 건지 진짜 가능하긴 한 건지 이게 실제로
좀 서비스가 되고 있나요? 일단 시행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말이 정말 많은데 네. 일단 비행기 착륙장은 어떻게 할 거냐. 아무데나 할 수 없지 않느냐. 맞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조종한다고 하면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맞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일반인이 타기에는 비용이 비싼데 그러면 우리는 못 타지 않을까? 너무 비싸다라는 반응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뜨겁게 토론이 되고 있는 핫이슈입니다. 자, 이어서 4위가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공유 헬스장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 날씨에 구애받지도 않고 굉장히 간단하게 저렴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헬스장 가려면 정말 딱 두 가지가 늘 발목을 붙잡거든요. 헬스장까지 가야 하는 것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은근히 좀 비싼 가격. 맞아요. 이 두 가지가 모두 해결되는 방법인가요? 사실 중국에서 헬스를 이제 끊을 때 연간 회원권으로 끊게 되는데 연간 회원권에 PT 프로그램까지 같이 합해서 만 위안 정도거든요. 170만 원이니까 사실 중국의 월급이 한 달이 만 위안이 안 되는데 굉장히 고가의 어떤 그렇네요. 프로그램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중국은 또 공기도 안 좋고 조깅하기도 신경이 많이 쓰니까 맞아요. 이런 공유 헬스장에 가서 공기청정기로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TV 보면서 또 온도도 스마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서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일단 QR코드로 뭐 지급도 되고 페이 지불도 되고 가입도 굉장히 간단하고 무엇보다도 5분에 170원 정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와. 공원 산책하러 쓱 갔다가 잠깐 운동하고 와도 별 무리가 없는 금액인 거죠. 그러네요. 미니 공유 헬스장이요. 베이징 주택가 인근 5분 거리 위치에 천여 개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더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공유 서비스 모델로 자리 잡을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죠. 1위와 2위 순위 바로 알아볼까요? 네, 대륙의 공유 서비스 탑 10, 대망의 1위와 2위 순위입니다. 자, 1위 후보들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동차 아니고요. 넘사벽 외제차, 슈퍼카를 빌려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자동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구걸하러 다니지 마세요. 당당하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중 1위는 무엇일까요? 아, 이게 약간 로망하면 외제차긴 한데 생활 밀착이라고 하니까 네. 데이터? 맞아요. 데이터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위는 인터넷 데이터 공유 서비스입니다. 네. 그동안 와이파이 되는 장소만 골라 다니셨다고요? 이제 당당하고 저렴하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보급으로 가정에서의 인터넷 사용과 공유기 설치가 늘어났지만 실제로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대부분 길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에 착안한 공유 서비스. 개인의 인터넷 데이터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인데요. 집에 설치된 공유기에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의 데이터를 유료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우와. 판매자는 안 쓰는 데이터를 팔아서 좋고 구매자는 데이터를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2위는 자동차. 그 중에서도 특히 수입 자동차입니다. 공유 자동차는 공유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유 서비스인데요.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벤틀리, 페라리 등 중국에서는 초호화 차량을 시간당 단돈 50위안, 약 8,500원에 빌려 탈 수 있습니다. 사용 방식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용자는 사전에 앱을 통해서 차량을 예약한 후 지정 장소에서 차를 받습니다. 운전면허증 검사와 안전훈련을 거치고 직원의 간단한 차량 테스트와 작동법 안내를 받고 나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저우에서 처음 선보인 이 서비스는요, 중국인들이 굉장히 열광했는데요. 서비스가 시작된 지 5일 만에 1,000명 이상의 예약자가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이럴 땐 이런 노래를 불러야겠죠. 오빠 차 밀렸다 널 데리러 가. 왜 아무도 호응 안 주세요. 네, 어쩌면 순위 중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들이 1, 2위를 차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데이터 공유 서비스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집에서 잠만 자기 때문에 이 데이터 남는 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싶었는데 이 데이터를 공유한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중국 가면 중국 학생들이 되게 시무룩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에어리 우량러.
뭐 메모리 우량러라고 하면 다 데이터 다 썼어 뭐 이런 말인데요.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그 친구들도.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도 데이터 걱정 없이 동영상 서비스 막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친구들 웃을 일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인터넷 데이터를 만약에 팔게 되면 돈으로 직접 받는 건지 어떻게 그 판매한 금액을 받는지 궁금한데요? 이 서비스는요, 공유기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부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샤오미의 공유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웨이신을 통해서 나의 인터넷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2위입니다.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슈퍼카. 네. 비싼 슈퍼카를 시간당 단돈 8,500원, 커피 두 잔도 안 되는 값으로 빌릴 수 있다는데, 이게 8,500원이면은 이 회사 거의 적자로 망할 것 같거든요. 괜찮은 건가요, 이대로? 아, 사실 그 가격은 프로모션 기간 동안의 가격인 거고. 낚였네. 네, 프로모션이 이제 끝나고 나면 그래도 네. 저렴해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대여를 할 수 있고요. 네. 대신에 저희가 32억짜리 슈퍼카는 조금 비싸요. 한 시간당 250만 원 정도 지불을 하셔야. 32억짜리 차가 있어요? 그럼요. 그렇군요. 못하겠네요, 이거는. 그래도 일단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입차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10여 대의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총 금액만 무려 5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와. 근데 저는 궁금해도 안 빌릴래요. 아니, 사고 나면, 아니, 그러니까요. 살짝 긁히기만 하면 맞아요. 얼마나 더 물어줘야 될지 폐차망신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잘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래도 좀 호기심 많은 분들, 그 남기 씨처럼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혹은 뭐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네. 한 번쯤 이용해 볼 것 같은 서비스인데요. 슈퍼카답게 보증금은 차종별로 만에서 10만 이하, 우리 돈으로는 170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 보증금은 차량을 반납하면 잘 검사를 한 후에 약 12일에서 20일 후에 법규 위반 검사를 거쳐가지고 전액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10위 우산부터 1위 인터넷 데이터까지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차트를 완성해봤는데요. 저는 딱 한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공유 서비스는 발전된 현대판 아나바다이다. 좀 시작점은 같지 않을까요? 네. 중국 정부의 전략적인 육성, 그리고 또 아까 한경 씨가 말씀 주셨던 모바일 결제의 상용화를 키워드로 공유경제는 여전히 성장세에 있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 급성장되다 보니까 조금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오픈이 된 것들이 많고, 또 시민의식이 조금 결여돼서 아쉬운 결과를 낸 것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유경제는 정말 바람직한 비즈니스임에는 다들 이견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좀 잘 발전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탑10 하고 있지만 막 탑100, 탑1000 이런 거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공유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그 영역을 점점 더 확대해가고 있는데, 공유 경제로 앞서가고 있는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거치고 전 세계 공유 경제를 어떻게 선도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차트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다시와 차이니스 데스네. 도모요. 광저우 유학 중인 안지은입니다. 오늘은 와다시와 본전시지 놀러 갑니다. 친구들이랑 이제 표류를 하러 이제 우리 아니요. 옷을 입고 여기 타이닝현의 가장 유명한 표류를 하러 갑니다. 저희가 오늘 놀 곳은 바로 저기입니다. 저렇게 배를 타고 기노 놀 겁니다. 저희는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이십니까? 헬로 행동起来 减轻身边的这怎么念灾害风险险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라. 险이라고 삼성이라고 합니다. 네, 행동을 할 때는 조심히 행동해라. 자, 저희가 놀 곳입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대나무로 만든 배거든요. 배 약간 섬 뭐라고 해야 되지? 보트, 요트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생긴 이 보트를 탑니다. 대나무로 된 보트인데 의자도 이렇게 있어요. 이걸 타고 이제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탈 배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배를 합쳐가지고 갑니다. 저희를 위해서 합쳐주고 계십니다. 鞋套都没事。啊。 엄청 예뻐요. 예뻐요. 물이 엄청 깨끗해요. 깊은 골짜기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저는 지금 복건성에 와 있는데요. 지금 학교 커리큘럼 때문에 3주 동안 시아시앙이라는 시골 농촌에서 그림 그리는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에 보이시는 이곳이 저희가 제가 묵고 있는 숙소의 풍경인데요. 보시다시피 정말 아무것도 없고 산과 들과 물이 있는 공간입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그림을 갖고 와서 오, 느낌이 정말 좋죠. 그림을 갖고 와가지고 평가하는 장면입니다. 와, 더 가. 好好看. 저희 반장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진짜 잘 그리죠? 제가 스트레스가 정말 큽니다. 느낌이 진짜 다 좋죠. 근데 전 이게 좀 마음에 들어버리기. 哎，臭竹子的那种气氛画出来，你看这个光感觉就是很舒服啊。光照过来，是吧？晚上的光，光线的光线，啊，背的这个在重点，啊，那个冷色的。